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요 특급 호텔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초고가 케이크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말 케이크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크리스마스 꼬리표만 붙으면 2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케이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 테이스트 럭셔리, 검은 가루가 뿌려진 듯한 이 케이크. 가격이 무려 30만 원입니다. 서울 신라호텔이 내놓은 크리스마스 시즌 스페셜 케이크입니다. 진한 풍미를 가진 트러플이 주요 재료며 프랑스 디저트 와인을 사용해 숙성된 과일의 향을 맛볼 수 있는 케이크입니다. 신라호텔은 지난해에도 가장 비싼 25만 원짜리 얼루어링 윈터 케이크를 판매해 화제가 됐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지방 원룸 한 달치 월세를 한 시간에 써버리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은 메리고라운드 시즌2 케이크를 50개 한정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작년에는 가격이 20만 원에 책정됐는데 올해는 5만 원 높은 2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가격을 25% 인상했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메리고라운드는 재료 준비 시간까지 합치면 하나를 완성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문받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35개가 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틴 조선 서울도 네 종류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내놨습니다. 이중 가장 비싼 케이크는 브라이트 화이트 트리고요. 280개의 나뭇잎 장식이 특징으로 28만 원에 30개만 제작됐습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특급 호텔들이 올해 연말 특수를 노리고 선물용 케이크를 선보이면서 가격 책정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고급 호텔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앞세워 가격이 치솟으면서 사회적 위화감 조성은 물론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